유천호 강화군수는 1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군청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. 유 군수는 지난 3년간 강화군은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, 코로나19 등 연속적인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대처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강화군은 1,500만 관광객 시대에 돌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최고 수준의 출산 지원 등 빈틈없는 복지망을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남은 임기 1년은 군민과 함께 나누는 결실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첨단 미래 농업 전환과 강화 영종 간 교량 등 미래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